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불을 이끄는 마음 체력이라는 책을 쓴 나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다들 모르실 것 같고요. 예, 대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유아교육 사업 한 10년 정도 자영업을 했었고요. 지금 새로운 인생 2막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수익이 생각보다 많지가 네. 않아가지고,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의 삶으로 이제 제가 방향을 좀 틀었고요. 자영업과 투자자의 좀 이중적인 삶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네. 이번 책도 결국은 이제 그때 10년간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쓴맛 본 것들, 예, 굴곡을 겪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저 솔직하게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 위주로 과감하게 많이 담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좀 특이하게 저를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2014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매년 한달 살기를 좀 가가지고, 와. 예, 저분은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거 해외로 한번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뭐 이제 호주, 시드니, 미국, 뭐 스페인까지 네. 제가 꾸준하게 해외 한달 살기 해가지고 오히려 저한달 살기 전문가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대기업에서 10년 계시다가 이제 자영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때 몇 살이셨어요? 제가 회사를 감출 때가 한 30대 후반이고 자영업 시작 때가 딱한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 시작할 때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했던 게 아마 딱 마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기업에서 이제 나와서 뭔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복지도 좋고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그 뉴스만 나오는 힘들다 힘들다 하는 자영업을 선뜻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자영업은? 조금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순간, 이게 오래 다닐 곳은 아니구나.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부터도, 이거 곧 간두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결국은 회사를 간둬야겠다. 그런데 회사를 간두기 위해서 뭔가 좀 안전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간두고 싶은 마음은 되게 크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가 재테크 마인드는 없는 상태에서 일단 뭐 한두 개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의 월세를 조금 보장한 상태에서, 뭐 알아보니까 이제 자영업도 제가 좀 치열한 자영업이 아니라 딱 보니까 이거 월급쟁이 정도 이렇게 내가 좀 스트레스 좀덜 받고 하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자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투자도 같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저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요. 수입 괜찮게 나오면 저는 이제 예전에 대기업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조금 덜 받고, 생각보다 수익이 적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수익에 스트레스 덜 받고 저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 순진했죠, 그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딱 자영업 3년 차, 4년 차에서 고민이 이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에 올인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스타일인데, 그때 아마 2주 동안 잠을 못 자고 한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는 자영업의 특성상 제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좀될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영업을 이제 그만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소득을 마련하게 투자를 하신 거군요. 아니요, 자영업을 그만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이프라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부자 아빠 가난에서 말하는 파이프라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투자소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거는 좀 놔두고, 제가 했던 자영업의 이제 장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매출이 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장점인 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제가 빠진다고 매출이 확 주는 그런 자영업도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자영업을 제가 예전에 이제 평일에 5일을 나갈 거를 한 이틀 정도는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영업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직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안 하시는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 직전에 딱, 예, 한달 살기 직전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거예요? 와. 나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거는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까지 어떤 투자를 좀 해오셨던 거예요? 그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많은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게 정말 지금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은 시기에 공부를 했다. 그때 당시 이제 저는 부동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거의 바닥이었던 시기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때 경매 학원을 먼저 등록을 했고, 지인을 통해서.
했을 때,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초기 투자 이제 붐업이 오르기 초기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되게 유명해지신 분들도 그때 많은데 이제 다 초기에 만났던 멘토들이에요. 그분들이 속된 말로 거의 찍어준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파트 시장이 그때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쪽으로 잘 안 끌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책에 쓴 것 같진 아닌데,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정관념, 편견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집이나 아파트는 본인 한 채에다가 뭐 투자 한 채 정도 있어도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투자 세계에 뛰어들다 보니까 진짜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아파트 사는 거 보고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나 가치관에도 안 맞았고, 그 다음에 뭐 책에도 써 있고, 조금 이따 어떻게 질문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회사를 좀 간두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투자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서울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뭐, 책도 안 읽었고, 재테크 마인드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 아파트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에 돈 깔고 앉아있는 느낌. 그리고, 거기 플러스, 회사는 간두고 싶고. 그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팔고, 그러면 경기도 전세로 옮긴 다음에, 그 잉여 자금으로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해서 제가 이제 회사를 간두기 직전에, 경기도 용인에 다가구를 하나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흔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초보 투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보통은 이제 되게 쉽다 그래서 아파트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저는 투자하기 전부터 이게 그 월세 수입이라 그러냐 그런 달콤한 맛을 봐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투자의 제일 큰 방향을 뭐 저 결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로 가실 수 있었던 게 이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두기 위해서였죠. 두기 위해서. 예, 그만두기 위해서 어쨌든 월세 수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가구로 월세 수입을 만드시고 퇴사를 하신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실 때 항상 이제 재테크라는 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뜻이 잘 맞으면 당연히 다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아내분은? 아,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복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지금 작가예요.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런 실용서를 말하는 저자가 아니라 진짜 소설을 쓰는 작가고요. 아, 문학 작가. 예, 네. 그래서 진짜로 그 친구가 자기는 글을 쓸 때 너무 행복하다. 이 얘기할 때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40이 넘도록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거 이렇게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표정과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아, 저 나중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집의 그 경제나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뭐 하고 싶은 걸 해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됐죠.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그런 쪽으로는 저한테 아마 경제적으로는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할게 한 거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아, 그 거주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 뭐 거주지도 이전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오히려 서울에서 저쪽 그 경기도 저희는 이제 일산 고향 쪽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와이프 직장이 그때 이제 출판단지 파주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당연히 고려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거주지는 일산으로 가시고 다가구는 용인에 사셨군요. 예. 어떻게 하다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왜 용인에 있는 다가구 사신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용인이 그러니까 저랑 원래는 연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다가구도 용인에서 샀고 나중에 경매를 시작하고 저기 아파트형 공장 흔히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용인했는데 제가 회사를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용인에 본사가 있는 회사를 다녔어요. 예전에 대기업을. 그래서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뭐 알지만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다녔었고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 업무, 제휴 마케팅 업무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근무를 거의 하다가 이제 제가 간두기 직전 1년 반 정도는 용인에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용인에서 좀 끌렸던 것 같고 제가 아는 그때 그 또 지인분이 그쪽에서 부동산을 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틀었다 보니까 아 형님 이거 정도 수익률 여기 월세 괜찮게 나온다.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지식도 없었고 뭐 등기부등본 볼지도 몰랐었던 시절인데 정말로 회사를 간두고 싶은 그 무모함에 그 표 하나 보고 그 말 한마디에 크게 한 고민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되게 무난한 투자였는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릇된 방향을 나중에 심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 예, 예.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제가 사는 세계랑 완전히 다른 세계다. 예, 그게 가장 컸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네. 재테크의 가장 시작점은 여기였던 것 같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되게 저희 생소한 진짜 상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령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네. 이거는 지금 뭐다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닌 이상 네. 이건 부채다. 네, 자산이 아니라. 예, 자산이 아니라 부채. 이게 네. 되게 아마 되게 저한테는 뭐 충격이죠. 머리에 좀 도끼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금 사사분면 네. 해가지고 지금 혹시 흔히들 말하는 그 전문적인 직업 의사나 변호사들 네. 분들도 자기 몸을 팔지 않는 한 자기한테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기서 이제 나온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책이나 다른 강의에서 뭐 수익 로봇, 뭐 시스템 수익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캐시플로우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한 동기가 어느 정도 막연하게 심어져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당시 지금은 워낙 재테크 카페들이 이제 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되게 많은데 네. 다음에 텐이텐이라고 네, 있었어요. 그 워낙 있습니다. 독보적인 카페였고 그쵸, 그 당시에는 네. 뭐 거의 100만이 가까운 그쵸. 회원 수가 있었고 그 이제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아 텐이텐 카페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예, 그 주인장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장님 강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번 그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텐인텐 가서 텐인텐의 경제적 자유 아카데미 거기 주인장님 수업에 정말 결이 다른 지금 강의하는 뭐 어떤 재테크 수업하고는 전혀 다른 수업이에요. 그쵸. 그때 마인드 정립이 그러니까 경제적 마인드 그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마인드를 정립해주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었고 막상 그거 하고 제가 이제 아주 목에까지 차오른 상태는 아니어서 네네. 예 제가 뭐 이제 당장 실행에 옮기진 않는데 그 단어가 계속 이렇게 가슴 속에 있었던 거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다음에 테인텍 카페에서 경제적 자유인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될 때도 네. 그쪽에서 다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아마 제 재테크의 시작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랑 저 어떻게 읽게 되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텐인텐 그 카페를 아주 초기에 그분 만드셨을 때가 네. 2001년인가 그런데 네. 그때는 이제 저도 신입사원 시절이었는데 뭐 재테크 관심도 없었고 네. 근데 그냥 뭐 신문에서 이런 기사 보고 아마 가입만 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간둘 때쯤 네. 7, 8년 지나서 간둘 때쯤에 기웃고요 그러면서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네. 봤더니 그 추천책에 웬만한 책 추천책에는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 이거 정말 다른 세계구나.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으신 건가요? 간둘 시전에 이제 네. 아까 말했죠 뭐 네. 월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많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시기에 읽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자영업 전인가요? 예, 자영업 전이죠. 회사를 간두기 전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럼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따르면은 어쨌거나 내가 이제 들어가면은 내가 내 노동 시간과 노력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흐름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자동화된 흐름을 만들어야 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영업을 선택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자영업은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쵸, 그 예.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제가 네.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자영업 잘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시는데 일단 잘 되는 분의 예를 들면 네. 예, 주말이 없고 그다음 명절이 없고 그쵸. 예, 그래서 일단은 표정이 다들 일단 찌들어 계세요. 그리고 약간 가장에서 말하면 그 주위에 가족들이 너무 정에 굶주려 있었다. 네. 약간 그래서 야, 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정말 할 게 아니구나. 그런데 또 안 되는 분들 보니까 네네. 대부분 안 되는 분들 보면 이거는 이제 비참 그 자체죠. 아까 그쵸. 그 상태까지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돈은 못 벌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자기가 투자한 돈 다 이제 좀 날리시는 경우도 워낙 많이 봤었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성공 확률도 제가 알기로는 10% 15% 미만으로 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자영업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회사를 간두기 직전에도 예, 자영업
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아까 말했지만, 제가 이제 간단한 월세 수입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네.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약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다 이거 이런저런 아이템들 뭐 당연히 자본소득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봤으면 좋겠지만 네. 아직까지 제가 그런 뭐 내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알아봤는데 그래도 가장 월급쟁이 비슷한 루틴을 가진 자영업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자영업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말에 제가 네. 뭐 욕심 안 부리면 주말에 쉬어도 되겠다. 주말 쉬고 제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겠다. 뭐 네. 이런 게 생각돼서 저는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제 저 유아 교육 쪽에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제일 꼭지였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막상 딱 해보시니까 이제 퇴사하시고 예. 이제 자영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좀 처음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잘 되셨나요? 생각보다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어떤 지점을 인수를 한 건데 네. 이제 자본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쵸? 근데 네. 이제 당연히 그것도 아 이거 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연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계산을 하고 갔는데 항상 뭐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서류상하고 실제로 하면 좀 다르잖아요. 그치, 예.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약간 매도하나 양도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고 그쵸. 저희가 이제 뭐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가 매수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는 막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해요. 숨은 비용도 계산하고 이런 거 하는데 막상 닥치고 나면 예 그게 훨씬 크죠.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크다는 거를 감안해서 처음 1, 2년은 내가 예상했던 수입보다 너무 이건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보통 자영업 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대기업 혹시 대기업 같은 경우 나와서 자영업 하려면 보통 월급이 대기업의 두세 배는 돼야 된다. 그쵸. 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회사를 다닌다는 건 자기 자본이 투입된 게 아닌 상태였는데 네. 그래서 그 두세 배가 나와야 되는데 웬걸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안 나오는 경우에서 되게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 때 다녔던 스트레스보다는 네. 조금 예 스트레스를 제가 약간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데 네.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 아 그래 스트레스 덜 받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한 1년은 예, 제가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이렇게 가면 제가 아마 투자도 안 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는 순간 계속 그쵸. 예 그건 다운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만큼 치열함이 없었죠 간절함이.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 직영 건축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약간 이제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네. 투자를 제가 아까 3, 4년 동안 이제 너무 조금 이제 자영업 수입이, 이러다가 정말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했고, 투자를 네.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한 거는 경매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 여기 괜찮더라. 그리고 경매는 하다 보면 나중에 혹시나 투자를 안 하더라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첫 걸음은 굉장히 잘 내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서 이제 뭐 투자한 게 한 건 있었고, 그 다음도에 그 당시에 조금 베스트셀러로 되게 좀 이렇게 유명해진 책이 하나 있었어요.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라고. 그 책에 이제 건축에 대한 내용이 그쵸. 많이 나와요. 네, 그때 맞아요. 지금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책인데, 저는 그 책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 지금 읽어도 나쁜 책,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도 괜찮고, 맞아요. 그런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책 보고,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제 아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마인드를 심어줬다면, 이거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 투자하고 네.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그냥 상가에서 뭐 월세를 받고 이런 거에 생각하고 있을 때 직접 토지를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라미드 하단에서 상단으로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지고 당연히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건축에 대한 그런 게 꽂혔고 마침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그때 워낙 유명했었고요. 네, 네. 그런 거기서 스터디에서 만난 분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스터디가 결성되고 한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임장이라 그랬죠. 흔히 말하는 뭐 땅도 보러 다니고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떤 건가 여기 네. 스터디도 하고 해서 6개월 만에 어찌어찌 하다 그것도 제주도까지 가서 직영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보다 조금 1, 2년 더 흐르고 나서죠. 재테크 시작하고 한 2년 차 정도? 그럼 왜 제주도였어요? 네.
그때가 뭐 딱히 제주도는 아닌데 지금은 약간 운명적이라는 느낌은 안 돼. 제가 워낙 제주를 좋아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했지만 스터디를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수도권 위주의 땅들을 좀 보러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많은 땅들을 봤었고 검토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천 땅인가 2천에 너무나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진짜 계약까지 하러 간 당일날 아, 생각보다 그 지적도에서 본 도로하고 이 실측해 보니까 한 30cm가 부족했나? 이거 하면 근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건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도로 조건이 중요한데 이건 좀 애매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당일날도 좀 어긋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뭐 많이 하다가 이제 6개월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 제주도에서 약간 도와주셨던 멘토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네. 땅을 하나 소개를 시켜주셨고 보니까 뭐 일단 서류상으로는 너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제주 넘어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아마 거의 결정을 했던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자 없으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자. 네네. 일단 크게 무리하지 않는 거고 마침 저희가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동업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리스크를 약간 분담하는 차원도 있어서 제주 건너가는 순간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 땅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제주로 어떻게 가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를 찍고 간 건 아닌데 네. 운명적으로 제주를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N분의 1, 그러니까 땅 매입비용부터 시작해서 건축비용까지 다 N분의 1 해서 수익을 N분으로 나누기로 하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이제 건축이 사실 뭐 보통 10년 늦는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일도 많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실제 해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왜 제주까지 갔냐, 그리고 왜 건축이냐, 그쵸. 그리고 왜 또 지경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딱 뭐였을 때, 그것도 동업으로 도시락 쓰고 싸고 다니는 말인데, 그것도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다 저희 주위에서는 아연 실색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쵸. 다들 너 미친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막상 이제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스터디를 할 때 이렇게 좀 끌어주는 리더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더라 건축을 해가지고 수익을 본 것도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소개해 준 멘토분한테 어쨌든 뭐 저희가 동업을 했고 저희는 다 초보 건축자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그 멘토한테 의존도가 좀 높았죠.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었고 장점은 어쨌든 멘토분이 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돈 투자하고 물론 의사결정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크게 부담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첫 도전치고는 그래가지고 남들 다 고생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세 명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좀 그런 쪽으로는 잘 됐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자영업이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주를 많이 넘어갔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주 갈 때마다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배우는 게 그 당시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거의 땅부터 닦고 저기 골조 쌓고 터 잡고 골조 쌓고 인테리어 뭐 다 정하고 심지어 이케아에서 그런 인테리어 같은 거 사는 것도 여기 이제 그때 강명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강명에서 이케아 사가지고 배송하고 그 다음날 배로 배송하고 그 다음날 우리는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또 저희가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직접 운송해가지고 그거 다 옮기고 뭐 이럴 정도로 할 정도로 되게 애정도 있었고 해서 첫 건축 도전치고는 굉장히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신기하게 저는 그런 이제 첫 도전치고 하는 리스크라든지 그런 두려움도 없었을 정도로 되게 지금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했었죠. 초심자의 행운인데 그래서 첫 건축치고 첫 도전치고 그다음에 첫 되게 아까 말했던 지경 건축을 제주도에서 한 것 치고는 무난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첫 도전이고 동업이었기 때문에 욕심 크게 부리지 말고 목표 수익률을 당연히 잡아놨었고요. 목표 금액 이런 거 잡아놓고 일단 원래 목표가 저희가 처음 건축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통매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말하는 전원주택은 아니었고요.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다가구 제주에서 다가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건축했다면 다 전원은 되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 아니면 뭐 빌라나 풀빌라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인데 저희는 이제 수익형으로 본 거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저희가 거기서 조그맣게 지었는데 위치가 워낙 좋았어요. 뭐 지역을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쪽은 지금 워낙 떴는데 함덕 지역인데 함덕 거기 대명리조트에서 불과 5분 거리였고요.
그때 당시에도 위치가 좋았는데 지금 더 좋아졌죠. 그렇죠. 그 함덕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함덕 밑으로 내려가면 네. 제주에 흔히 말하는 저희가 좋아하는 풍광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편의시설들이 이제 없어요. 그 함덕까지가 딱 인계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편의시설의 인계점. 마트도 있고 심지어 병원도 있고 병원도 꽤 많고 네. 심지어 저희 그 다가구를 지었던 위치 바로 앞이 조천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너무 환상적인 땅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리고 임대까지 10가구였나? 근데 네. 임대를 반 이상을 맞춰서 임대가 3,400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거의 준공 전에. 네. 그러니까 솔직히 팔면 안 되는 물건이었는데 그쵸. 예. 저희가 이제 3명이서 했는데 원래 목표가 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는 이거 지금 팔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네. 근데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잖아요. 아, 저 좀 하니까 제 욕심 부리네. 그래서, 네.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제, 목표 또 금액도 제시하셨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수익상으로는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후회를 안 하는 이유는 네네. 저희가 초보 건축이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짓진 않았어요. 아, 집 자체가? 네, 그래서 아마 6개월 동안 그거 받았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계속 전화 오고 서울에 있는데 전화 오고 하자 때문에?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첫 도전치고는 잘 팔았다 이런 생각 들 때 목표 수익률도 잘 갖췄고 그리고 이제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직영 건축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 못할 거다. 직영 건축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지 그 직영 건축은 흔히 말해서 네. 제가 그냥 그 시공사가 되는 거죠. 네, 시공사가 돼서 네. 이제 뭐 다 개별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시공사라는 게 가령 네. 저희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다 하청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뭐 이제 토목공사 하려면 토목공사 알아보고 그 시행 업체 네. 공사하는 업체 알아보고 골조 하려면 골조 우리가 저 시멘트 그다음에 철근 다 저희가 알아서 주문해야 되고 네. 인테리어도 아까 제가 뭐 이케아 말했지만 저희가 알아서 다 주문해 가지고 저희가 다 세팅하거나 아니면 네. 인부들 쓰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직영 건축에 가장 힘든 거는 매 순간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매 순간 결정에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결정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된 것 같아요. 의사결정의 연속.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동업하신 네. 분들이 그런 거 어차피 동업할 때는 힌트로 홀수로 하셔야 돼요. 홀수요? 네, 왜냐면 네. 이게 2대1, 3, 이래야지 2대2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홀수로 해가지고 저희는 의견 네. 조합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멘토분 좀 의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거는 어쨌든 그분 의견에 거의 따라갈 그쵸. 수밖에 없었고 예. 그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장점이자 독도 됐고요. 나중에 빌었을 때 예. 이게 건축에 대해서 말은 우리가 직영 건축을 했는데 건축 예. 그 알겠지만 거기 들어갈 때 이렇게 게시판 보면 건축주도 네, 이렇게 되는데 네, 네, 네. 이게 우리가 진 게 맞나 이런 고민도 좀 했었죠.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도와주신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예. 경험이 그렇게 쌓였다고 그쵸. 할 수는 없었죠. 그럼 이제 그 조금 이제 독이 됐다는 부분은 뭐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뭐 말씀드렸고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너무 건축을 쉽게 봤죠. 그때 해보니까 이거 뭐 다들 어렵다는데 이거 뭐가 어려워. 뭐 이렇게 하면 되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세세한 것도 모르면서 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만 자신감이 어쨌든 생기잖아요. 네. 조금만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2호도 하고 3호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때마침 그 우리 저희 멘토분이 또 이제 원래 제주 토박이도 아니고 한데 제주 그 초기에 그냥 내려가셔서 제주 땅들을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유유지가 또 그 근처에 유유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가구를 하는 중에 네. 저 유유지 있는데 잘 활용해서 뭐 좀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는데 괜찮더라고요. 저희 스터디 해보니까 그리고 비용 크게 들이지 말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항상 제주 이렇게 이제 투자든지 뭐 이렇게 여행하시든지 다 노망이 있는 게 그래도 우리 제주에 세컨드 그쵸, 돈도 하나 있으면 좋죠. 결장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쵸. 그리고 제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한 달 살기라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침 그 한식이랑 거의 겹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유유지 땅에 좀 돈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게 정식 건축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컨테이너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그때 또 컨테이너 건축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막 조금씩 붐이 일어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컨테이너 한 동씩만 놓으면 그 돈 별로 안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래서 돈 별로 안 들이고 그거를 이제 가볍게 저희가 이제 한 달 살기 경험도 있으니까 한 달 살기용 뭐 전용 숙소로 건축하고 한 달 살기 없을 땐 저희 이제 주택으로 쓰면 제주 올 때마다 별장처럼 쓰면 좋지 않겠냐. 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두 번째 건축을 또
거의 그 끝날 때쯤에서 거의 들어갔었죠. 네네네. 근데 아까 말했던 독이 됐던 거는 그거는 결론적으로 실패가 됐습니다. 왜요? 일단 중공이 저희는 그때 4월에 아마 시작했으면 여름에 이제 아무래도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빨리 해서 7, 8월 안에만 네. 준공 허가를 내면 저희가 이제 이거 영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 뒤에 준공이 났고요. 네, 그러니까 건축을 너무 쉽게 받고 그다음에 네. 아까 그 멘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네. 저희가 그 세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컨테이너 건축은 이건 생략해도 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굉장히 어차피 그 가축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도 프로세스 상이나 이런 절차는 다 똑같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되게 가볍게 보지만 그걸 네. 너무 쉽게 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이런 쓴맛을 좀 보기 시작했죠. 그럼 멘토분은 그 두 번째 건축에서는 손을 떼신 건가요? 뗀 건 아니고 계속 하시는데 그분은 그거 말고도 너무 많으셨어요. 다른 일들이?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긴 한데 건축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잘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수익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실 수 있는 분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오래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뭐 여담을 드리면 저 이제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세 번째는 아마 평택에서 저희가 땅을 되게 그러니까 땅 고르는 재주는 되게 특별할 정도로 잘 하셨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분한테 많이 와요. 유통이 잘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계속 소개하니까 그런 리스트들이 많으니까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땅만 봤었어도 좋았을 텐데 3호 4호 할 때는 3호 저는 처음 하다가 제가 저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니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빠졌고요. 3호 4호 제가 동업하신 분들 3호 4호인데 돈은 좀 버신 것 같은데 좀 마음고생들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책 보면 이제 지금 그 퇴직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자영업도 하시고 뭐 부동산 투자 하시면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럼 점점 늘려가시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파이프라인 도전기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미 완료된 거, 도전하고 있는 거, 또 추진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아파트 그런 시세 차익형 투자에 아까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투자 전부터 이제 경기도 다가구 에서 월세 수입을 좀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제가 자영업 하면서도 뭐 이거는 파이프라인이라고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소득으로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소득을 얻는 거죠. 그건 뭐 이제 근로소득과 거의 비슷한 사업소득이긴 했지만 그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건 이제 제가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두 번째 라인이 약간 부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라인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투자 재테크를 이제 시작하게 돼서 경매를 이제 처음 공부했을 때 아까 말했던 아파트 투자보다는 월세가 나오는 쪽으로 저는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경매 시작하고 입찰 했던 것도 지금 흔히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 공장이 주는 어감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형 공장은 거의 상가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는 공시나 이런 위험이 부담인데 아파트형 공장은 들어오시면 거의 나가지 않고 입지만 괜찮으면. 그래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어쨌든 첫 번째 투자 편의상 1호라고 하면 2호가 뭐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사업 소득이 되고 3호가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까 말했던 제주 건축 순서상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그것도 다가구 수익이긴 했지만 저희는 통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한 달 살 경우 숙소는 전형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으로서 저희가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거랑 동시에 추진했던 게 그 동업했던 분들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살 경우 숙소하고 동시에 진행했던 게 오토 자영업이라고 저는 그때 오토 자영업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오토 자영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말만 생소하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보통 많이들 추고 싶고 하시는데 자기의 이제 자영업 자체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자기의 인건비를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조금 이제 욕심을 좀 줄여가지고 수익을 줄이고 제 손 최대한 안 가게 하는 게 오토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토가 되려면 진짜 아예 안 가고 그냥 돈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그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제주에 한 달 살기 위한 컨테이너 숙소 하나랑 그 저희가 이제 입지도 또 강남역 근처에 있어요. 국경 밑에 쪽에 가지고 입지도 나쁘진 않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을 하나 동시 거의 같은 시기에 저희가 실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 저희 책에서는 파이프라인 3545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일종의. 그게 잘 그 아까 이제 너무 쉽게 봤던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크게 욕심을 안 부렸던 게 뭐 그렇잖아요. 강남역에서 커피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업이 아니라 치고 그냥 300은 생각하고 가지 않나요? 월세 수입 300은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제 세 명이니까 나누면 그래도 최소 100은 나오지 않겠다. 물론 이제 조금 뭐 자세하게 엑셀 돌려보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했을 때 그래 그러니까 월 300 수익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추진했었고 아까 한 달 살경 숙소도 월 그러니까 이제 했을 때 동업 세 명이 했을 때 월 100 정도는 다 충분히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예, 한번 검토해보고 보수적으로 하고 뭐 해서 했는데. 뭐 아까 그 제주 컨테이너 숙소 같은 경우는 결국 3년 동안 예, 준공이 안 나서 진짜 말 그대로 숙소 별장으로 썼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예, 아까 자영업했지만 사장 마인드가 없었어요. 저희가 치열함이 없었고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은커녕 권리금 다 날리고 1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파이프라인을 되게 로드맵은 잘 짜놨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3545가 되게 굉장히 잘 됐으면 이제 556호도 굉장히 무난하게 뭐가 하나씩 했겠죠.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월 100씩 만들면 이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제 월천 금방, 흔히 말하는 월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월천 금방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끝 결론적으로는 예, 좀 쓴맛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투자 생활이 좀 굴곡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데서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실패하면서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좀 힘든 시기가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남역 커피숍은 이제 그 동업이고 다 동업이었어요. 지식산업센터 동업이었어요. 아니요,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저 혼자 공부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용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방에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아 그럼 이제 요즘 뭐 보면은 뭐 진짜 뭐 공실인데도 많고 한데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는 아파트형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지금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공급이 많지도 않았는데 수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장이 되게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공장 맞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직접, 이제 공장을 직접 안 하고, 이제 솔직히 사무실 용도로 지금은 쓰는 경우도 그쵸?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공장에 내가 사무실인데 왜 공장을 들어가? 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수원에 본사가 있잖아요. 그쪽에 아파트 공장이 엄청나게 붐이었어요. 네. 네, 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 공실이 없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을 섰었고요. 네, 들어가려고 뭐 이제 아마 그 협력 사태가 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뭐 이런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용인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수원 쪽을 삼성전자 주변 쪽을 많이 돌아보다가 경쟁률도 세고 그러니까 일반 매매도 알아봤고 이제 경매도로 나왔는데 일단 낙찰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네. 이제 거기 간 김에 이제 경매 물건 나온 게 용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갔던 김에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뭐 그러니까 입지는 솔직히 말씀해도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만큼 당연히 싼데 지식산업센터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라도 임대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신축하고 구축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축하고 구축하고 차이는 당연히 나죠. 아니면 입지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 그 매매가에 비해서 임대료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면 수익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잘 공실만 안 난다면 여기도 괜찮겠다. 그리고 근데 이제 첫 입찰이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쵸. 경매 이거 되게 처음에 들어갈 때도 무섭게 이게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제 어쨌든 심한 경우 그쪽에 있는 그 세입자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개념도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가서 다행인 거는 낙찰가를 굉장히 낮게 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제 세 개 호실이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 개를 따로따로 들어갔는데 세 개를 다 부르더라고요. 아 부르지 마라 이제 경매 그 초보자한테 다 물어보면 똑같은 전망론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상 이탈은 했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가슴이 진짜 쿵쾅쿵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내 이름 부르지 마라. 근데 저도 그 경험을 똑같이 했는데 정말 세 번을 연속 제 이름 탁탁탁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싸게 샀고 제가 작년에 그걸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투자했고 프로세스에 딱 맞게끔 투자했고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가장 높았던 투자였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이제 그 강남역 테이크아웃 커피숍은 이제 그렇게 좀 안 좋은 실패로 끝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업 강의가 끝이 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시나요, 동업? 어, 동업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도시락 들고 싸가지고 가서 말린다 할 정도로 동업을 반대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세상사, 뭐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는 사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행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책에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주장에서 뭐가 맞는가 네. 싶어야 되는데, 동업은 그러니까 제가 확률상으로 보니까 네. 한 70%는 반대하시고 30%는 동업했더니 좋았다. 근데 저는 다행히 30% 안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네. 예,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주 아까 건축 같이 세 명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같이 안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제가 여기 이제 성공 사례 중에 지금 들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토지 매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장 부지를 이제 뭐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는 그분 또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뭐 솔직히 조금 가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금 10년 동안 10년 조금 지났는데 돈을 번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분 만난 게 제일 투자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예,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인데 네. 저는 이제 거의 친누나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아,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거기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동업 처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 분이 했고 한 분은 어떻게 좀 이제 저랑 아직 이제 계속 하진 않고요. 한 분은 저랑 꾸준하게 지금도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거 지금 하는 거 말고도 또 네.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빠진 시기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극한 생각까지 하셨다고. 이게 진짜 이번에 책 쓰면서 이런 것까지 써야 하나. 왜냐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나올 때까지도 부모님도 몰랐어요. 책에 대해서요? 예, 제가 쓴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왜냐면 뭐 지금 말했지만 극한 경험도 썼는데 이거 네. 책을 줬을 때 이거 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그쵸. 살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안 드리는 건 예의는 아니어서 제가 책 나오고 고민하다 그 다음 날 그냥 가서 새벽에 가서 그냥 드리고만 왔어요. 별 네.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다 책 내게 됐다. 네. 그리고 내용도 얘기 안 하고요. 그럴 정도로 이번에 첫 책에 아마 거의 그냥 다 쏟아부어서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또 이제 지금 부모님도 그렇지만 투자 실패 사례 중에서는 이제 와이프도 모르는 것들도 있었고 아, 네. 그것까지 예, 쏟아서 썼을 정도로 네, 네. 아까 우울증의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45 제가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했던 3545가 어긋났던 거 네.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는데 조급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계획했던 거에서 좀 어긋난 거에 대해서 조급증? 이제 3년 차, 4년 차. 제가 약간 성격이 게으른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네. 이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2, 3년 동안 제가 부지런히 다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했던 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이제 뭐 아파트 볼 때 저는 제주 막 다니면서 이렇게 네. 새로운 거 많이 했는데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막 다녀도 되게 재밌었던 그러니까 제 인생에 이런 시기가 있을까 정도로 활기가 있었다 그래야 되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어긋나면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저는 40년 동안 제가 그렇게 비교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비교를 잘 안 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원래 혼자 약간 아웃사이더고 혼자 이렇게 잘 노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비교를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아까 좋은 시기에 진짜 좋은 시기에 공부를 해서 그 저랑 같이 고수도 아니고 그냥 초보 때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때가 한 3, 4년 차 됐겠죠. 그러면 3, 4년 차인데 봤더니 다 열심히 아파트 투자 하셔가지고 그냥 흔히 말하는 말로 떼돈을 버셨더라고요. 정말 와. 정말 떼돈을 버셨어요. 예. 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해서 무서워서 못했던 아파트 10채, 20채씩 샀던 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었고요. 예. 그래서 딱 드는 생각,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짜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는 분도 있지만, 제가 진짜 그 투자 세계에 오면 정말 사람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흔히 밖에서 볼 때 다 불로소득, 뭐 이렇게 막, 적폐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돈 벌 자격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사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편견이 많이 깨졌었고, 진짜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귀감이 되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싫어지더라고요.
네, 미워, 아. 그러니까 미워지고 되게 싫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조급증 걸리고 네. 그 아까 3, 4호 말고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급증 하면서 이제 몇 개 또 실패 이제 약간 목돈 들어가는 실패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필이면 운이 안 좋을 때 또 탁탁 겹친다고 맞아요. 제가 이제 건축으로 조금 돈도 벌고 자잘하게 번 수익 플러스 가족들이 제가 성공한 걸 봤잖아요. 네. 저한테 조금 맡긴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까지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것들이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때 뭐 좀 뭐 3호 투자에서 비상장 주식에 살짝 발을 걸쳤는데 그 자체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리스크 어차피 있는 거 알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 해가지고 어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리턴은 크지만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에 들어가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이거 되게 확실하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걸 확정을 지었어요. 네. 내부적으로 밖에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아 그때 네. 이제 좀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실패가 조금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순간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했는데 옆에를 보니까 사람들은 네. 돈을 많이 벌었고 아. 아 그때는 조금 힘들 많이 힘, 이제 힘드는데 지금 생각하면 극한 단계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단계에 들어온 게 제가 혐오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을 어, 내가 왜 미워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를 보는 순간 아. 제가 너무 혐오스러워진다. 그게 극한 혐오, 그게 이제 가장 극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 그 느낌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또 아침이 시작되는구나.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느낌이 이제 진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보면 욕실에서 이제 세수할 때 거울 보면 진짜 쪼글쪼글하는 남자가 있는 느낌. 아, 솔직히 그 이후로도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힘든 일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네. 항상 그때 기준을 삼는 것 같아요. 아 그때보다는 괜찮네. 어 쓸만하네. 그래서 그때 우울증 하다가 뭐 의도를 갖고 그때 아까 극한 뭐 경험이라 그랬는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네. 당시에 사무실에 저희가 제가 그 강진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출근할 때 좀 일찍 가는 스타일에서 새벽에 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그 물이 부르는 느낌을 네. 받고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이제 제가 뭐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웃으면서 제가 후딱 뛰어오긴 했는데 네. 웃으면서 뛰어왔던 이유는 이거 떨어져도 수영에서 나올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진짜 웃으면서 뛰어오고 그 당시까지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 흔히 말하는 정신과라는 거에 좀 편견이 많아가지고 약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아. 그 이후로는 아 가야겠다. 오. 아, 정신과 안 가면 안 되겠다. 네. 이제 버티다. 네. 그때 아마 제일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투자가 좀 생각대로 안 되고 네. 그래서 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은 다 잘 되고 있고 네. 또 그 잘 된 걸 보면서 또 싫어하는 나를 보면서 네. 이게 다 계속 겹친 거군요. 이게 네. 그럼 지금은 그 우울증 많이 나으신 건가요? 어떻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울증을 예, 걸려보고 나니까, 네. 아,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라는 그쵸. 게, 우울증은 뭐 흔히들 말하지만 마음의 감기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거는, 저는 이제 치사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정말 죽을, 그러니까 좀 위험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확률이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배우 최진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 순간만 넘겼으면 예,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청해 주위에 저도 뭐 만약에 병원에 도움을 청하듯이 네.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울증은 제가 이거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꼭 도움 주위에 청하셔야 되고 네. 정말 극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울증이라는 걸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순간하고 어쨌든 병원을 힘을 빌려야겠다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병원을 싫어했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고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병원이 있고 이런 의사분이 네.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의사분이 책도 쓰셨더라고요. 본인도 우울증을 겪었던 의사이시고 네. 그래서 이분 찾아가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하도 제가 편견이 심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약도 먹고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그리고 1년 후, 딱 1년 정도, 1년 후에 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예, 그 제 저 정신과 치료를 해주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극단적이서부터 그렇게? 아니요. 그 이제 뉴스에도 날 정도로 큰 건데 네. 자기가 보는 조울증 환자한테 흉기로 아, 진료실에서 예. 만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
그거 보고 너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30일 정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익명으로 나오셨는데도 제가 아, 딱 이분이다 느낄 정도로. 근데 충격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충격이죠. 저는 제 우울증, 그리고 극한 선택하지 않으려고 도와줬던 분이 본인은 그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되게 감사하다기보다는 저한테 메시지를 줬다는 느낌? 아, 인생 별거 없다. 지금 충실히 살아라.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약간 조금 반전이 왔다.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극복했다라기보다는, 네. 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지금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산다기보다는 지금 감정에 되게 충실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왔었고, 네. 저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진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자기 혐오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아무래도 사람들 좀 보기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걷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탱탱 카페 주인장님하고 이제 좀 어떻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네. 그분하고 이제 한번 걸으러 나와 해가지고 걷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 둘레길 한번 걸었는데, 네. 그리고 낮술 막걸리 먹고 아, 왔는데, 네. 이 걷는 게 이렇게 좋네. 그러니까 걷다 보면 막상 처음에 걸 때는 온갖 잡생각이 다 나요. 한 그쵸. 30분, 한 네. 시간까지 온갖 잡생각, 어느 순간 모든 그 생각이 사라지고 걷는 거에 집중하는 순간이 와요. 힘들면서 진짜 걷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을 맛보니까 저는 이제 걷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둘레길 완주하고, 제주 올레길 완주하고, 주변에 뭐 고향 둘레길 완주하고, 지금 뭐 걷는 거는 약간 매니아가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는 것도 누가 뭐 그림 공부도 힐링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집중되더라고요. 맞아요. 걷고 그리고 그다음에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에서 좀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아직도 극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담당해 주신 그 의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참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이제 죽음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느낌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뭐 다음날부터 갑자기, 아, 나 열심히 살아야지. 뭐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지 그렇진 않나요? 않죠. 네. 그러니까 계기를 줬던 거고, 계기를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동력이, 그러니까 아 빨리 빠져나와야겠다는 동력이 됐던 것 그럼 같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셨던 게뭐 걷기라든지 예. 그림 그리기, 그림도 뭐책 읽기 그려보고, 뭐 예, 이런 거 하셨던 책기 거죠. 뭐 이제 쓰는 것도 글도 좀 써보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약을 드시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요, 약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좀 먹는 건 있으니까. 네. 뭐 이런 말까지는 있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더좀안 좋은 순간들이 그이책 이후에도 좀 생겼는데, 네. 참 스토리가 저한테 의외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무슨 네. 책을 또 하나 쓰라는 얘기인지. 예. 그 이제 투자 공부를 이제 진짜 바닥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개 파이프라인 만드셨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시잖아요. 이 투자를 막 시작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거? 그건 뭐가 있나요? 뭐 저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투자 요 세계 입문해서 하면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가장 놀라는 거는 그 주위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하세요. 아, 진짜요? 치열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흔히 말해서 관심을 갖고 처음에 단계는 책을 보죠. 네, 투자 그쵸. 세워. 아,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관련 강의라든지, 네. 흔히 말하는 지금 재테크 카페 많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카페라든지 주식 네. 카페 뭐 여러 가지 월급쟁이 부자들 이제 굉장히 네.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 내가 너무 헛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치열하게, 그리고 뭐, 저도 아직도 뭐, 저게 물리적인 시간이 되나 될 정도로 네. 일주일에 임장을 뭐 세네 번, 그것도 직장인이, 야. 그것도 새벽 4시, 5시. 어느 순간 네. 5시에 일어나는데 4시 반에 일어나고, 4시, 너무 빡세게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놀라는 게 그분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다 투자예요. 그게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다고 말은 못 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또 너무 투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이렇게 그쵸, 등한시하고 그쵸. 터부시하고 하는데, 여기 가면 모든 게, 그러니까 다 투자구나. 모든 사고나 모든 현상, 모든 뉴스가 다 투자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는 깊어지겠죠. 네네. 그거 보면, 진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근데 그런 거,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오래 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쵸.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안타깝던 거는 같아요. 정말 열심히 3개월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네. 6개월, 1년은 물론 또 거기 1년까지 따라가신 분들 훨씬 잘하시겠죠?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투자를 한 10년 하고 좀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노력한다고 다 100% 잘 되면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부자가 있는, 허영만 그 아저씨가 그린 부자 사전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전 되게 감동, 그 만화지만 되게 재밌, 그 메시지 있게 읽었는데, 그게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부자가 있는 것은 수많은 안부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 그분도 참, 예, 허영만 아저씨 책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치열하다는 게, 뭐, 딱 가면은 이제 그런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생각하기에는 뭐, 재테크책 뭐 좋다는 거 하나 뭐 선정해서 읽고 얘기 나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예요, 그게 치열한?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거예요. 가령 우리가, 그러니까 한 채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정말 100채의 아파트를 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실거주자도 검토 안 하는 뭐 이렇게 곰팡이 아니면 합곤 아니면 쇼핑, 그 다음 주차장인가의 뭐 거리, 그 임장보고서가 조금 가장해서 말씀드리면, 흔히 잘 쓰는 분들은, 무슨 석사 논문 같아요. 무슨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아파트 그 단지,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석.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종의 사례, 조그만 사례인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진짜로, 너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저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분들은 당연히,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거고 하는데, 정말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어느 순간 새벽 5시가 새벽 4시 반이 됐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했죠. 경쟁이 되겠죠. 그럼 새벽 4시 반에서 나 얘보다 더 잘해야 되는 새벽 20분 새벽 4시. 저는 그러다 새벽 2시 되겠다. 나중에 정재용 회장처럼 되겠다. 근데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정재용 회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고수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성찰도 이번 내용에 좀 책에는 좀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원래 생각과 내가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인도 아마 그런 의미로 좀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그 책도 보시고 스터디에 참여하신 입장에서 이제 막 이제 재테크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 커리큘럼이랄까? 공부법?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대에 제가 썼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설픈 투자자를 경제적 자유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라고 고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몇 개의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는 크게 흔히 말하는 돈 버는 투자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 계좌 깔아 그러는데 계좌 깔면 저는 계좌는 깔 수 있는데 그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요즘 저 올해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제가 가장 이렇게 마음 있게 읽었던 얘기는 초보가 왕초보에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제일 아이템이 많다. 그러니까 초보라고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고 그럼 왕초보 할 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그 매뉴얼은 제가 제시를 안 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투자에 대한 스킬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10년 동안 하고 모 카페에서 제가 솔직히 어떻게 하다 그때 이제 하는 이게 겉만 보고 판단하셔서 저한테 월급쟁이 부자 돼서 카페 칼럼도 한 1년 정도 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반응 보여서 되게 좋았는데 그거 기반으로 제가 조금 매뉴얼을 드릴까 싶으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기본을 잘 지키는데 그러면 도대체 처음으로 투자 뭐 여러 가지 뭐 요 분야마다 기본이 다 다를 텐데 그럼 투자의 기본은 뭐냐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투자의 기본은 일단 자기만의 목표,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관심을 이제 매뉴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심을 좀 다양한 분야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한테 이제 요거 해야겠다라는 관심 분야가 들어오고요. 그 관심 분야에 이제 투자를 가령 예를 이제 한정해서 적었을 때는 투자에 대한 관심 분야에서 뭐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에서는 뭐 아까 말했던 시세 차익형이든 아니면 월세 현금 흐름형이든 아니면 뭐 토지다 뭐 이렇게 좀 분야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자기 관심 분야를 조금 책을 읽어야겠죠, 당연히. 집중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련책 읽다 보면 제일 처음 투자세계 들어와서 어려운 거는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용어가. 경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실제로 알고 나면 용어는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관련책 3권, 4권, 그 다음에 10권 정도 읽다 보면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하고 이제 사례가 다를 거고. 그래서 관련 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책에선 지식 정도인데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재테크 카페도 있고요. 네. 뭐 재테크 카페에서 하는 스터디도 있고요. 거기 강의, 이제 강의도 한두 개 들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강의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물론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교류 관계, 그럼 좀 힘들 때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매뉴얼은 이런 걸 자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강의, 책 이런 걸로 이제 자기만의 목표와 기준을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셔야 돼요. 절대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라든지 책이라든지 그거는 참고만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게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뭐더라 안 맞는 게 있고 좋고 나쁜 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안 맞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자기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최적화 시키느냐. 제가 최적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맞게끔. 그리고 자기가 오늘은 맞았는데 내일이 틀릴 수가 있어요. 시기상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는 책하고 모임 이런 거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알파라고 써놨던 매뉴얼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론을 갖췄으면 이제 조그만 실행은 하셔야 돼요. 조그만 실행, 실행력이라 뭐 just do it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행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실행하시려면은 흔히 말하는 프로 수강자들이 꽤 많으세요. 경매에서도 많고. 이거 이론은 박사예요. 근데 막상 투자한 게 없으세요. 경매에게도 그렇고 투자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모순된 말 사이에 그 행간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어떤 책에서는 신중하게 해라, 어떤 책에서는 가감해라 했는데 그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자기한테 적용될 수 있고 안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책에서는 그게 중용이라고 표현을 저는 썼는데 균형과 중용이라는데 균형과 중용도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책, 모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실행력. 거기다가 제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 행간을 제가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전문가들 맹신하지 말라는 거는 이게 뭐 특정 아파트 단지나 혹은 특정 주식의 종목을 찍는 걸 뭐 신뢰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은 거시적인 매크로 상에서 그 요즘에 뭐 이제 주식 부동산에서 이제 하락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까지 뭐 아예 뭐 듣지 말라는 건지 어떤 정도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2, 3년 동안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듯이 뭐 안 빼놓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문가분들 하시는 말을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아까 찍어준다라는 게 이제 저도 솔직히 솔깃솔깃해요. 왜냐하면 이론 말씀하시고 그거 판단했을 때 이분이 그 찍으면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 가정 자체가 자기한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들었다. 여기를 가령 압구정 뭘 가라. 근데 그게 자기 상하고 안 맞잖아요. 돈도 안 맞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찍어주는 것도 그냥 사례 케이스 스터디 하시면 돼요. 그거 자체를 믿으라, 그러니까 뭐 해서 참고 사항이죠. 자기만의 노트에서 정리해가지고 X 칠 건 X 치고 O 칠 건 치고 세고만 하고 그게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아까 뭐 당연히 솔깃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솔깃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준비가 됐었다. 준비가 되고 내가 계산해보고 그분의 의견과 내 의견을 맞췄어요. 맞췄다. 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준비 과정이고 아까 찍어준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도 있잖아요. 뭐 고수분들 뭐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만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뭐 방법, 스킬 뭐 이런 걸 갖고 계세요. 그게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그쵸, 많이 하세요. 대부분 왜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처음 들어온 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고. 저도 당연히 처음에 그랬고 지금도 심지어 공부 안 한 것들은 솔깃솔깃하죠. 근데 그런 유혹을 벗어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마음 편한 투자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한 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몇 개들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 기준에서 나한테는 이 금액이면 이때 샀으면 맞았다. 그런 것들이 딱 한 몇 개 정도는 있거든요. 아, 그렇게 했을 경우, 그리고 그렇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했을 때 혹시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돌아보면 나중에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하면 잘 돼도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사이버 머니상의 수익은 났는데 내가 실제로 현금을 지지 않는 이상은 네. 이게 언제든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파트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금을 못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 오른 것만 봐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현금을 못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 수익이 중요하고 최종 수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투자 저 10년 했는데 나중에 20년, 30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어설픈 투자자, 뭐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20년, 30년 되는 아, 저 이제 성공한 투자자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대체 그럼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만 내 기준이란 게 생길까? 그건 정답이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얘기하면 또 욕을 먹겠지만 네. 예, 공부는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거 하면서도 또 이제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 이제 해서 뭐 가령 저 같은 경우 현금 흐름 다가구도 했었고 네. 아파트형 공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심지어 오토 장역도 도전을 했었잖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 그랬어요. 예를 들면 명동에 상가를 하나 갖고 있으면 네.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네. 3대가 진짜 이건 걱정 안 하고 3대가 먹고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명동 가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정말 어디 영화 속에 나오는 폐허도시 있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로변 70%가 비어 있었어요. 저거를 만약 대출을 갖고 있었다면 저 사람도 지금 거의 지옥? 그쵸. 지옥 같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평생 가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3040뿐만 아니라 5060들 이제 은퇴 후에 이런 것들 노후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거를 지향하고 옛날에는 하나 사놓으면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이제 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30때 공부할 정도가 있고 5060때 또 공부할 그런 정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5060때 너무 빡세게 하시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예, 그 나이나 자기 상황 이런 환경에 맞게끔 투자 공부는 그리고 재밌게 하시면 제가 이제 아까 조급증이란 말도 했는데 심리적으로 안 쫓기면 결론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만약 3, 4, 5가 잘 풀렸다? 저는 3, 4, 5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운이고 능력이긴 한데 3, 4, 5가 잘 풀렸으면 저는 5, 6, 9, 7, 8, 5 지금 아마 10호까지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3, 4, 5가 어긋나면서 조급증 생기는데 투자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2030을 좀 치열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시기가 있고 네.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체력도 따르고 하고 시드머니도 좀 부족하는데 이제 40, 5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나이에 맞는 투자 정도, 방법 이런 걸 찾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하는 방법 하면 충분히 결과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 이제 자기소개 해주실 때 이제 한 달 살기 해외까지 하셨잖아요. 예. 또 이제 책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투자를 제안해 주셨어요. 한 달 살기도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예.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자기소개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저를 살짝 아시는 분들은 투자로 아신 분들인데 네. 제 블로그 오면 한 달 살기 내용밖에 없으니까 네. 저분은 뭐지? 그래서 했는데 2014년도에 제주에서 처음 한 달 살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때 했던 거 이제 한참 그때는 약간 한 달 살기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들이 몰랐었고요. 저렇게 사는 형태도 있네. 되게 부러워. 이제 와이프랑 이런 게 보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보통 저희가 제주도를 가면 한 3박 4일, 4박 5일 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 한 바퀴를 다 도세요. 삼박사일 사박오일 동안. 그렇죠. 예. 근데 제주 사람들도 제가 제주는 이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주는 자주 가고 이제 한 달 살기도 두어 번 해봤고 네. 해서 경험해 보니까 제주도 지역 감정이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지역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서귀포시에 있는 분들 10년 동안 제주시 안 가본 사람도 의외로 많으시고요. 네. 저희는 그 삼박사일 동안 한 바퀴 도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다른데 저도 제주 한 달 살기 하면서 느낀 게 반경 10km를 안 벗어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할 게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저 아까 말했던 전 제주에서 어쨌든 운명적으로 꽂혔고 투자도 그렇게 하면서 제주 네. 한 달 살기를 하다 보니까 워낙 여행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했었고요. 아 이거를 해외로 한번 확장해 볼까 이런 생각이니까 그렇게 뭐 어렵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네. 2014년, 15년 제주하고 16년에 이제 호주 시드니를 한번 해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비용 자체에 뭐 문제가 있긴 한데 비용도 제가 이제 한 달 살기 이렇게 강의를 한번 딱 해봤어요. 어디서 요청한 네. 게 있어서 특강을 네. 해봤는데
저도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물론 기준들은 다 다르시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아니고 네. 저희가 중산층에서 살 때 이 정도면 무난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다는 비용이 나오고 문제는 이제 직장인들은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별, 여기서는 별례로 치고 그래서 호주 시드니, 미국 서부, 미국 동부, 그다음 뭐 제가 좀 뭐 전생의 나라를 구한 제 구한 상으로 저 혼자서도 한번 이렇게 태국 치앙마이도 가봤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네네. 제가 호주 시드니 갔다 와가지고 그때 월급쟁이 부자재단 카페에서 칼럼을 쓸 때 이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네네. 천만 원은 비용인가 효용인가. 오,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썼던 내용은 천만 원하면 사람들마다 이제 다른 기준들이 있겠죠. 그 당시 천만 원이면 이제 아파트 서울에 갭투자를 들어간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이거 명품 가방 하나 살 수 있겠네. 조금 20세대들한테는 이거 내 월세 보증금인데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뭐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지만 천만 원이 항상 한 달 살기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할 만하다는 기준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한 달 기준이고요. 네. 그걸 했을 때 제가 이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파트 갭 투자할 때랑 제가 네. 1,000만 원을 갖고 시간 한 달을 완전히 빼가지고 가족들하고 네. 여행을 했을 때 저는 이게 색다른 투자라고 생각했고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갔을 때 가령 제가 아이들 7살 갔을 때랑 네. 나중에 뭐 10살, 15살 아이들은 한 살 한 살이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었고요. 하루하루가 다르다. 네.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지도 않을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랑 저는 아들을 1호, 2호 이렇게 말하는데 네. 1호랑 네. 7살 때 겪었던 느낌이랑 네. 그다음 중1 때 겪었던 느낌이랑 분명히 다르다라고 다르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간은 이때 안 하면 못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저는 충분히 1억 이상의 가치를 뽑았다. 네, 그래서 무슨 한 달 살기가 투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네. 그래서 색다른 투자, 가성비 제일 높은 투자 한 달 살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뒤에 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자유인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동기가 됐던 이유, 동기이자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달 살기 하실 때 뭐 혼자 가실 때도 있고 뭐 가족분들 같이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한 달 살기 하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네, 한번 저 네. 초대해 주시면 좋은데 네, 네. 한 달 살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이 한 달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한 달이라는 한 달 살기에서 또 꼭 30일 30일 그쵸, 이렇게 되는데 한 달 살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상징적이죠. 이게 자기 형편에 맞게끔 반달 살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좋은 사람들은 두 달 살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조금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반년 살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딱 매여진 여행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살기에 중점을 두셔야지 여행에 중점을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네. 예 아들 초등학교 아들 둘 데리고 다니는 빡센 배낭여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그치, 고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살기에 이제 저 뭐 가령 한 달 살기 어디 갔다 왔어 뭐 바르셀로나 갔다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는데 그거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 바르셀로나 물론 주말에 이렇게 2박 3일 한국에서도 살 때 네. 2박 3일 여행 가서 가는 거지. 근데 스페인 가서 바르셀로나 갔지, 마드리드 갔지, 뭐 세고비아 갔지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심지어 그 한 달 동안 산타하게오길도 갔다 오셔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스페인 사람들도 산타하게오길 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살기라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오해들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한 달 그런 거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그 자유를 누리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경제적 부를 우리나라 경제적 자유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할 말이 조금 있는데 네네. 경제적 자유인 하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조금 이루고 나면 나중에 자유는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대부분인데 제가 봤더니 아까 이제 옆에 봤더니 돈 많이 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못 노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다란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자유를 누리는 연습도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유를 누리지 못한 연습을 안 해봤더니 예. 못 누리시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으시고 시간이 많으셔도 자유를 못 누리는 걸 보고 한 달 살기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그 한 달 살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네.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게 네. 저는 대부분 가족들하고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또 혼자 갈 수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대부분 저한테 이제 한 달 살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네.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냥 하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러면 제 모양하고 되게 이제 애매한데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네. 정말 저도 해보니까 그냥 됐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한 분은.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부러우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냥 아, 너 돈 많고 시간이 많아 보이는데 한 달짜리 하는구나 부러워서 그냥 물어봤는데 에이 저희 성의 없이 내놨는데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제가 진짜로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네. 진짜로 그리고 생각부터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유 당신 자영업 하니까 그렇지 난 시간 없다. 근데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달은 상징적인 의미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반달 살기 가능하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주도 처음으로 추천해드리겠다. 네, 가족끼리 일단 일주일 저 1년에 일주일씩 그 휴가 있지 않냐 여름 휴가 쓰는 거. 그 일주일에서 주말 붙이면 9일 정도 갈 수 있다. 같이 그 저 같이 가셔라.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 잘 돼 있으니까 좀 뭐 비행기 타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합류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 올 때쯤에. 네. 주말에다가 금요일, 월요일 하루하루 연차 하나씩 붙이면 3박 4일 올 때 해서 같이 오시면 변형된 한 달 살기 가능하다. 그리고 다녀와서 네. 가령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당신이 아마 방법을 찾으실 거다.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하고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회사들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회의로 한 달 살기 하시는 직장인들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절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하고 예, 너무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돈은 좀 들간절해서 그런지 돈을 많이 못 번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결국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이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경제적 자유인, 저는 이제 처음 이 투자 세계, 재테크 네. 입문하기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다음에 테인텐 재테크 카페에서 그 경제적 자유인이 거의 신앙? 신념? 그쵸. 예. 저는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 쪽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걸 어떻게든지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맞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아까 흔히 말하는 5060 세대들 은퇴하고 내가 뭐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사면 평생 이제 나는 노후 걱정 없어? 이게 맞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 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흔히 말하는 경제적에 아까 또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네, 사람들이 네. 자유는 언젠가는 따라오는 부가적인 거.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단어 자체가 좀 모순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경제적 자유를 신앙처럼 추구했는데, 네. 이제 실패도 맛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경제적 자유인 프로젝트 ING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여정, 가정, 네, 예, 네. 가정하고 어차피 이거는 평생 달성할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평생 가정이 아닐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과 자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 경제가 너무 크고 예, 자유하고 간혹 저같이 경제는 자꾸 자유가 이런 사람들한테 또 한량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게 중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과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인도 경제와 자유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연습도 제발 열심히 하셔라. 이거 나중에 경제적 부를 이룬다고 저절로 따라온 거 아니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도 아까 뭐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봤고 투자 공부 많이 해봐서 네. 처음에 생각했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집합이라 그러면 뭐 어느 A 고수님, B 고수님, 뭐 C 네. 고수님 아니면 책 무슨 강의에서 아,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들에서 강조하는 교집합만 하면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뭐 교집합 투자라고도 하는데 네. 부동산에서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 했는데 네. 항상 저는 이 경제적 자유에서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 뭐 야, 물음표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뭘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니까 그 집합을 하면 우리 이제 너무 수학적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게 전체 집합이 있잖아요. 그쵸? 전체 집합은 내가 이렇게 한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정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한정할 그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가령 여기 아까 그런 집합들의 바깥을 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그 넓은 세계를 과연 뭘까? 그게 아마 플러스 알파 내지 물음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책에서 이제 인생의 여집합이라고 표현, 이제 여집합이라는 게 이제 그거 외에 모르는 네,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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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한대더라고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결국 보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예, 결론을 그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에서 노력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긴데
투자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했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자기를 채워나가면 네. 언젠가는 투자도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내가 나를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거 예, 자본주의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철학적으로 했는데 몇 개 또 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라는 그 집합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작가님이 그 경제적 자유라는 집합을 채워나가고 보니까 네. 밖을 보니까 밖은 훨씬 넓더라. 네. 우리 삶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예.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덧붙이면 경제적 그런 거는 이제 시중에 워낙 좋은 책들 많으니까 네. 예, 스킬이나 이런 거 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시되 어느 순간 그 인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계점 넘으시면 너무 욕심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돈을 버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쉽게 못 내려놓으시는 게 많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이 책에 좀 많이 썼던 내용은 자유를 누리는 연습 어떤 방법론적으로는 네. 돈을 버는 연습을 방법론적으로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투자적 마인드로서 좀 썼고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연습 같은 방법들은 제가 실질적인 방법들을 몇 개 써놨어요. 가령 네. 평일 낮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왜 책 제목에 마음 체력이 들어갔는지 예. 그 하고 왜 다는지 알 것 같네요. 이제.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뭐 지금 뭐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투자 10년 동안 정말 많은 굴곡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투자 10년 겪으면서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스토리가 많았나? 예, 이럴 정도로 저는 되게 무난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제 정리가 돼서 너무 좋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예, 경제적 자유라는 자기 그 스토리에 너무 환상에 빠지신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빠졌었고 그 이미지가 준 달콤함이 너무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남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말고요 자기만의 명확한 경제적 자유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 여기 뒤에 있는데 당신이 있어 투자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만 예, 투자 뭐 이렇게 좀 안 된다 해도 예, 실패한 인생 아니고요. 그래서 인생에 정답 없으니까 이렇게 좀 꾸준히 추구하면서 하시면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아마 예, 투자를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즐겁고 행복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을 이끄는 마음 체력의 저자 라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아유,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